안녕하세요. 시골살이 목수농부 TJ입니다. 오늘은 공간 박스의 활용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저번에 공장에서 만들어 두었던 공간 박스의 활용 같이 보실까요? 이 작은 공간 박스를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하시죠? 우선 이 공간 박스와 같이 사용될 판자 몇 개만 있으면 아주 멋진 벽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판자는 공간 박스 깊이와 같은 수치로 몇 개 자르면 됩니다. 싱크대 공장에서 자를 수 있고요. 원장 한 장에서 대략 8개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 단가도 아주 저렴합니다. 물론 저는 폐자재를 활용했기에 자재값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 벽인데요. 이 넓은 공간에 몇 개 안 되는 박스로 뭘 할까 궁금하시죠? 그럼 보겠습니다. 박스를 길이에 맞게 배치를 해두고 판자를 그 위에 피스로 고정시켜 줍니다. 공간 박스와 공간 박스 사이에 공간이 생겼지요. 그 공간은 보너스입니다. 제가 목수일을 하면서 28년간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한 방식입니다. 오늘 드디어 노하우를 공개하는 날이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6단 장식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식장에 물건들을 진열해 보겠습니다. 물건들을 진열하고 보니 더 멋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아들 방에 설치를 하고 여기저기 놓여있는 책과 물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들 방은 작은데요. 이 작은 방에도 같은 재료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반으로 밀고 당기기를 할 수 있어서 장을 공간의 크기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간 박스를 이용한 벽장 꾸미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공간 박스의 활용이 더 남아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